자,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어드리죠. 삼천포 실내체육관입니다.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자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평원중학교와 대전중학교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양팀 선발 명단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선수들이 모두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선수, 하승범 선수, 박준형 선수, 최승우 선수가 모두 나와 있군요. 자, 이어서 대전중학교 염유성 선수, 이규태 선수, 신동빈 선수가 출장을 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빠른 시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발 명단을 좀 늦게 파악하는 것은 양해를 약간 구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선취점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대전중학교 35번 이규태의 득점. 아, 대전중학교 이동혁 선수, 염유성 선수, 송재환, 신동빈, 이규태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해 있다고 합니다. 자, 초반부터 응원전도 치열한데요. 이 평원중학교가 이야말로 돌풍의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라인 크로스군요. 자, 특히나 뭐 준결승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이 노란 유니폼 평원중학교의 이종현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론 인터뷰를 했던 선수가 되겠는데요. 아, 여기서 터치아웃. 오늘도 이종현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종현과 하승범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그리고 어제 혼자서 32득점을 만들어낸 대전 중에 염유성을 어떻게 봉쇄를 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텐데요. 자, 각각 강원도와 대전을 대표하는 두 팀. 아, 좋았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득점 이규태. 자, 이규태의 득점으로 4대0. 넉점 모두 이규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규태도 어제 혼자서 23득점을 올렸던 선수입니다. 골 밑에서 밀착 마크를 해봤습니다만 선취점을 만들어낸 13번. 네, 박준형 선수군요. 아, 여기서 턴오버. 자, 바로 이 선수가 이종현 선수입니다. 우아한 공중 동작에 이어서 득점까지. 자, 중등부 선수들입니다만은 이종현 선수가 186, 하승범이 184, 박준형이 192입니다. 자, 전체 신장에서는 물론 대전중학교의 이규태 선수, 35번 이규태 선수가 신장 196으로 가장 큰 선수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선수가 185cm를 기록하고 있군요. 자, 여기서 클라스 동작에 이어 득점 시도가 불발이 됩니다. 일단 장신의 이규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종현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되겠군요. 스코어는 4대4. 염유성 석점 시도. 아, 이미 라인을 벗어났군요. 몸을 날려봤던 박준형. 자, 양팀의 주요 선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오는 박준영 선수가 17득점 18개의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3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했군요. 여기서 또다시 득점이 나옵니다. 염유성. 자, 우선 평원중부터 마저 소개를 해드리죠. 최승우 선수가 12득점 4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 4개의 가로채기. 그리고 하승범이 20득점 8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3개 가로채기. 이종현이 22득점 6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 2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했습니다. 아, 여기서 공이 조금 흘렀는데요. 이종현 바로 석점을 여유있게 던져봤습니다만 아마 이 박준형을 믿기 때문에 던질 수 있지 않았나 싶군요. 석점 시도 불발. 여기서 염유성이 넘어갈 때 박민의 좋은 수비. 자, 대전 중도 염유성이 32득점 15개의 리바운드, 이규태가 23득점 16개의 리바운드, 신동빈이 16득점 9개의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자 외곽을 좀 많이 던져봅니다만 아직까지 석점 모두 양 팀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승범의 석점 시도. 지금 정승범 코치가 화면에 잡혔었는데 염유성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많군요. 이종현이 잘 막았었습니다만 다시 기회는 대전 중에게. 역시 외곽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자 최승우와 박민이 1, 2번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역시 공은 하승범과 이종현 그 박준형이 많이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간 리바운드 이종현 돌면서 올라갈 때 아 이 장신의 이규태가 큰 장애물이군요. 이종현 선수에게 여기서 휘슬 박민의 파울.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사전 타임을 요청한 정승범 코치. 자 지금 정승범 코치가 벤치 앞까지 달려나와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집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화면에 이제 대전중학교 벤치죠. 박광호 코치 그리고 문영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평원중학교 신지숙 감독과 정승범 코치. 이번 대회 기간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몇몇이 보이더군요. 지금 평원중학교 벤치에도 다리에 부목을 한 선수가 한 명이 보이는데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왕중왕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 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 본부석에 이제 아마 연맹 회장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또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다시 한번 대전 중에 득점 염유성이 만들어냅니다. 하승범 자 이종현 자 박준형이 염유성을 떨쳐냈군요. 자 림에 닿았습니다만 이 신장 196의 이규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평원중학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일단 공은 흘렀습니다. 최승우가 빠른 속도로 하승범이 있죠. 하승범 그대로 마무리. 쫓아가는 점수. 하지만 여전히 넉점 차. 자 대전중학교에서는 역시 염유성에게 공이 갑니다. 그리고 박준영이 잡지 못했어요. 외곽으로 돌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득점. 대전중에서는 자 이제 박민재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양팀 모두 외곽에서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만 아, 선수 교체를 또 준비하고 있는 평원중학교예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신동빈의 트래블링. 신동빈 어제 경기도 16득점 그리고 화면에는 박광호 코치의 모습입니다. 자 선수 교체 박민 선수가 빠졌고요. 평원중학교 11번 유석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유석훈 선수도 아마 박민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의 가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승우가 건네준 공 다시 자 이종현이 공을 잡을 때는 뭔가 좀 기대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염유성의 터치아웃.
아니 박준형의 역할을 보면 빅맨처럼 움직이는데 지금 또 공을 건네주고 들어갑니다. 최승우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이동혁의 재치 있는 움직임, 그리고 전방으로 염유성 빠른 타이밍 45도 뱅크에서 그대로 득점. 하승범 이종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전중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박스 그대로 하승범 이규태를 앞에 두고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염유성. 자, 리버스 레이업 그대로 공이 넘어갑니다. 최승우 흔들면서 신동빈을 제쳐내고 이규태 마저 제쳐냅니다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이규태도 장신입니다만은 비교적 기동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체력이 과연 몇 쿼터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그대로 외곽에서 염유성의 석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자, 스코어 8점 차. 평원중이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어요. 최승우, 하승범, 이종현이 아직 묶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지금 전문 마킹맨이 박민재 선수예요. 들어가네요. 아, 오늘 경기 석점 유석훈 선수로부터 처음 나옵니다. 또 5점 차. 신동빈이 다시 이규태에게 그대로. 아, 지금도 스킵 동작에서 굉장히 깔끔한 움직임이군요. 마무리까지 하승범 같이 뛰어봤는데 역시 리바운드는 집중력이군요. 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스크린이 이규태 정도면 정말 제대로 걸릴 수도 있어요. 염유성에게. 자, 반대편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던져봤습니다만 공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공격 시간 종료. 박준영이 전방으로 하승범 그리고 이종현에게 1대1 기회입니다. 아, 이걸 또 막아내네요. 염유성에게는 이종현이라는 선수가 이제 에이스와 에이스의 대결 같이 될 텐데요. 지금은 또 신동빈 선수에게 맞고 그대로 터치아웃이 됩니다. 하승범 최승우 다시 공 돌려내면서 박준형 빅맨입니다만은 외곽에서의 움직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득점만 나오면 좋을 텐데요. 결국 작전 타임이 다시 한번, 아, 작전 타임이 아니군요. 1쿼터가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1쿼터 종료 9대 16, 7점 차입니다. 자, 활약을 지켜보느라 저도 1쿼터가 언제 종료가 됐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양 팀의 이제 캐릭터가 확실한 선수들이 몇몇이 보이는군요. 가드 역할을 하는 양 팀의 선수들, 최승우 선수와 이동혁 선수가 아마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종현 선수와 염유성 선수 주 득점원으로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의 움직임, 신동빈과 하승범의 움직임 라인이 또 비슷하고요. 이규태와 박준형 같은 빅맨입니다만 스타일이 또 각자가 다릅니다. 또 유석훈 선수의 외곽을 아마 기대하고 정승범 코치가 투입을 한것 같군요. 대전중학교 선수들 저 짧은 머리가 아마 코치님까지 짧은 머리를 고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저것도 팀 컬러가 아닐까 싶군요. 스코어 7점 차. 9대 16에서 대전중학교 리드. 그리고 공격은 평원중이 이어가겠습니다. 2쿼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눈을 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석훈의 두 번째 석점. 유석훈도 오늘 감각이 좋은 선수로 봐야겠군요. 이렇게 되면 외곽에서의 옵션이 또 하나
확실하게 추가됐기 때문에 저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두 번이었단 말이죠. 자, 염유성은 이종현을 힘으로 한번 또 이겨냈습니다만 신동빈이 그 자리를 노립니다. 이종현 선수 일단 신장은 큽니다만은 염유성 선수가 단단하기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군요. 하승범 6초에서 던진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 이규태의 리바운드. 이규태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만 신동빈 아마 움직임은 신동빈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박민재 패스 이어서 염유성의 슈팅 다시 한번 리바운드 여기서 박준영이 막아섭니다. 하승범 최승우가 다시 박준형에게 아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길었네요. 유석훈의 석점 시도 하지만 여전히 성공률은 75%입니다. 아 75%가 아니군요. 66.6%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형 빠르게 넘어오면서 이규태를 앞에 두고 힘으로 이겨내는군요. 자 높이에서는 박준형이 살짝 4cm 정도 차이가 나죠. 이규태 선수가 196, 박준형 선수가 192입니다만 우직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신동빈의 빠른 움직임 아 이걸 또 스피드로 한번 이겨내봤습니다만 자 유석훈은 혼자 두면 안 돼요. 자 스위칭 사인 박준형의 스크린 없이 다시 공은 도웁니다. 지금 이종현이 공을 잡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하승범 그대로 올라가면서 하지만 이규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동혁 선수 아마 1번 롤입니다만은 볼을 오래 쥐고 있지 않아요. 아 이걸 또 살려내는 이규태 신동민이 외곽으로 그대로 득점까지 가드로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혁 가드가 뭐랄까요 가드는 조금 담백해야겠죠. 짧은 시간 볼을 소유하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마무리가 필요할 때는 마무리까지 하승범의 뱅크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또 박민재가 따냈죠. 신동빈 박준영을 앞에 두고 테크니션으로서의 기질이 좀 보이는군요. 자, 여기서 염유성의 석점이 또 들어갑니다. 14-23 아 이렇게 되면 이종현이 조금 더 빨리 살아날 필요가 있겠어요. 오랜만에 이종현이 볼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돌아 나오면서 최승우의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박준영 골 밑에서 해결합니다. 박준영의 득점 하지만 스코어 여전히 7점 차. 자 지금 공수에서 마킹맨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종현이 염유성에게 많이 따라붙고 있는 반면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또 박민재가 이종현에게 붙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승범 이런 차이죠. 염유성은 지금 이종현에 대한 수비보다 본인 플레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아 박준영이 혼자서 지금 두 명을 상대합니다. 이규태를 또 이겨내네요. 아 박준영 선수 한숨을 일단 돌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에이스 이종현의 화려한 득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지금 박준영이 골밑에서 염유성과 이규태를 혼자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공이 그대로 흐르네요. 작전 타임 요청 대전중학교 박광호 코치입니다. 자 흐름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또 끊어주네요. 아마 어느 정도 선수들도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규태와
염유성을 박준영이 혼자서 다 박아냈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이 고려대의 박준영 선수도 큰 신장이 아님에도 이 큰 선수를 막아내는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요. 이 박준형 선수도 아마 아, 이 골 밑에서의 중압감, 무게감을 잘 이겨내는 스타일의 선수로 보입니다. 5분 7초가 남은 이 쿼터, 스코어는 5점 차까지 흐름을 끊는 박광호 코치의 작전 타임이 있었습니다. 자, 정승범 코치인데 지금 염유성이라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역시 이종현 선수에게 뭔가 얘기하는데 이종현의 득점 루트가 지금 사라졌다가 다시 막 나타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신동빈이라는 테크니션이 또 있기 때문에 가드진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준영을 오히려 끌어내는군요. 자, 계속해서 물러나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염유성이 그대로 던졌는데 림에 닿지 못했고, 아, 여기서 그냥 공격 시간 종료가 선언이 되는군요. 박준영 선수도 당황을 했어요. 하승범 골 투입, 박준영을 거쳐서 다시 측면. 역시 노리는 건 유석훈의 석점입니다만 장신의 이규태의 리바운드를 이겨내기가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동혁과 박민재가 번갈아가면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신동빈 볼트 그리고 이규태. 아, 대단한 몸싸움이에요. 하승범과 이규태, 박준형의 리바운드. 어제도 이 박준형의 더블더블 17득점 18개 리바운드였습니다. 석공 상황에서 이종현의 득점.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혼자서 한 경기 60득점 이상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군요. 하승범. 네, 이종현 선수 준결승을 접수를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고요. 아,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었군요. 삼선중학교와의 경기였는데요. 예, 하승범 선수가 트리플 더블 또 기록했었고 조금 더 확실한 기록은 제가 전반전 종료 이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아, 여기서 연이어서 최승우의 득점. 자, 순식간에 스코어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22-23. 두 선수가 합작하는 점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40득점 이상, 그리고 박준형 선수가 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신동빈 빠른 돌파. 하승범이 전방을 봅니다. 최승우. 자,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모두 맞추면서 침착하게 득점. 결국 역전을 만들어낸 평원중학교 24-23. 아, 여기서 가로채기. 박준영 숫자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그대로 밀고 올라가면서 스코어는 석점 차까지 26-23. 자, 염유성이 어느 정도 묶여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종현의 가로채기. 그대로 신동빈을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득점이 정반체. 에이스 이종현. 자, 알고 올라갔죠. 신동빈 선수가 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승범 코치는 조금 전 아, 잘했다는 칭찬이시군요. 자, 일격을 연이어 연타로 맞고 있는 대전중학교입니다.
신동빈 선수의 파울로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된 상황. 지금 박민재 선수와 이규태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는 것 같죠. 염유성 선수가 조금 묶여있다는 점도 아마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광호 코치의 의중은 뭐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염유성을 공격 시 어떻게 살아나게 하느냐가 또 이번 작전 타임의 주요 주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종현이 얻어낸 보너스 원샷을 던지겠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평원주. 아, 여기 있어. 들어가지 않았고 5점 차. 속도를 조금 올리나요? 이규태가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그대로 이정현이 전방으로 최승호 흔들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신동빈의 파울. 아, 신동빈은 이렇게 되면 파울이 벌써 두 개째예요. 이번에는 가드 최승우의 자유투. 자, 어느 정도 이 노련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평원중은 현재 3학년 선수 4명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석훈이라는 1학년 외곽 자원이 하나가 투입이 되어 있고 반면 대전중학교는 2학년 선수들이 주축입니다. 박민재, 신동빈, 이규태 선수 그리고 이동혁 선수와 염유성 선수가 3학년이고요.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구력 1년이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자, 집중력은 어느 쪽인가요? 빠른 스피드로 염유성이 따냅니다. 박민재 다시 염유성에게, 이동혁, 이규태에게. 이규태 마무리. 자, 너무 보이는 공간을 주다 보니까 또다시 정승범 코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볼 투입 그리고 골 밑에서 박준혁의 득점. 스코어 6점 차. 남은 시간 57초. 이동혁, 박민재. 이동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빨리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서둘렀네요. 최승우의 패스가 박준형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네, 맹활약하고 있는 박준형. 역할은 빅맨인데 마치 움직임은 스윙맨처럼 코트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염유성은 시간을 충분히 쓸 것 같죠. 이동혁 백보드 이용하면서, 하지만 박준영 전방으로 빠른 속도. 측면에 동료들이 있습니다만 이규태 블락샷. 이동혁 전방, 신동빈 빠른 속도 그리고 득점 연결. 31대 25, 27이 됩니다. 넉점 차. 남은 시간 5초. 자, 하승범 일단 떨쳐내고 마지막 득점이 나오지 못한 채 전반전 종료됩니다. 발을 구르는 정승범 코치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쿼터 중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이어드립니다. 2017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현재 보내드리는 경기 남자 중등부 결승전 이제 3쿼터부터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큰 멤버 변화가 없는 양팀이군요. 하지만 서울점이 좋았던 유석훈이 다시 빠지고 다시 박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게 연결이 됐어요. 신동빈 다시 외곽으로 염유성 석점 인정되네요. 아, 시작 하자마자 따라간 점수 한 점 차가 됩니다. 아승범이 건네주고 혹시 박준영은 외곽으로 많이 도는군요. 아승범 그리고 이종현입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받책 이규태의 파울. 아승범의 패스가 좋았군요. 이번에도 이종현은 알고 올라갔어요. 앞선 보너스 원샷은 성공시키지 못했던 이종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박준영은 이미 본인의 진영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규태 빈 공간에 떨어진 공을 이종현이 낚아채면서 최승우가 있습니다만 그 공간 염유성의 리바운드. 자, 염유성이 2쿼터에 좀 잠잠했어요. 뱅크 돌아 나오는 공 이규태의 공을 다시 한번 쳐내는 박준영. 신동빈 한 명 제쳐냅니다. 외곽 이동혁이 건네주고 동선이 살짝 겹쳤는데 지금 샷클락에 대한 주의가 없었군요. 하승범 다시 바뀌나요? 박민의 움직임 최승우의 외곽 짧게 떨어지면서 박민 다시 하승범에게 뭐 길게 가져가면서 던져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짧았습니다. 모두가 스테판 커리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염유성이 건네준 공 이동현. 아, 박준영 오늘 만약에 평원중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 박준영에게 정말 동료들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규태 여기서 득점 인정 반칙. 자, 하승범으로 봤는데요 맞군요. 하승범의 홀딩. 앞서 지나쳐간 하승범의 파울이죠. 이규태 보너스 원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영의 리바운드. 하승범의 오늘 첫 번째 파울이었군요. 최승우 돌아 나오는 박민을 봅니다. 살짝 위태로웠는데 박민재를 앞에 두고 최승우의 대각 돌파 그리고 이어지는 공 던져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샷클락 4초에서 짧게 그대로 떨어지네요. 신동빈 신동빈 선수는 NBA 진출을 선언했습니다만 모비스의 이대성 선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선수네요. 박광호 코치의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는 뒷모습. 석점차 최승우의 석점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7분 이규태 골밑의 이규태를 많이 활용하는 활용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대전 중 염유성 라인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채기 차단되자 직접 기회를 만드는 염유성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박민 하승범. 자, 두 명의 동료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의 깔끔한 마무리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이규태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염유성 아 이게 손가락 끝에 살짝 걸렸군요.
하지만 공격 이어가는 대전중학교. 박준영이 그 와중에 손끝으로 잡아챘어요. 샷클락 6초. 아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네요. 박준영 그대로 올라갑니다. 마무리 필요한 시점에서 최승우의 백업 그리고 득점. 42-34. 자 어제 경기 스코어만 봐도 양 팀을 저희가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삼선중을 상대로 75-54승을 거뒀던 평원중, 그리고 대전중은 휘문중에게 78-64로 승을 거두고 현재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 존프레스예요. 여유성이 속도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규태 등지고 뛰어오른 공 최승우 살려내는군요. 하승범 아 좋은 움직임. 다시 외곽 여기서 다시 한번 차단 이동혁. 전방으로 박민재가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하승범과 이종현의 멋진 콤비가 이번엔 나오지 못했군요. 신동빈 자 이규태 돌면서 올라가는데 박준형이 확실히 그 이규태를 이겨내기 위한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흐른 공 쫓아가야죠. 신동빈의 득점. 42-36. 최승우 일단 동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아 이번에는 직접 공간 돌파 그리고 득점이 정발책. 염유성의 파울입니다. 염유성의 첫 번째 파울. 지금은 최승우 혼자서 다 한 거죠. 이규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규태만 속은 게 아니죠. 염유성도 속았고요. 뒷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이어지는 최승우의 보너스 원샷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이동혁 민재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픽플레이를 시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볼트윗이 박민재에게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최승우 염유성의 리바운드 이동혁 신동빈의 슈팅 그대로 득점까지 연속 득점 신동빈 여전히 6점 차 44-38. 박준영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클 텐데요. 여기서 이종현이 마무리합니다. 이규태는 벌써 지친 기색이 어느 정도 보여요. 남은 시간 3분. 이규태 신동빈 다시 한번 아 연속해서 세 번째 득점. 곧바로 작전 타임이 요청되는 평원중학교의 벤치입니다. 정승범 코치가 선수를 불러봅니다. 자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일단 흐름을 끊는다는 점은 박광호 코치의 전반전 작전 타임 타이밍과 굉장히 동일해 보입니다만 6점차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5에서 유석훈 선수가 외곽을 위해서 잠깐 투입이 됐었고 계속해서 최승우, 이종현, 하승범, 박준형, 박민 선수가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중학교 이동혁 선수가 여전히 1번 롤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죠. 염유성 그리고 박민재 선수, 신동빈, 이규태 선수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준형 선수 오늘 글쎄 신장의 차이로만 봤을 때는
이규태 선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또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정승범 코치는 역시 이 하승범 선수에게 뭔가 코멘트가 많죠.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던 이번 대회에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던 하승범. 글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일 수도 있겠군요. 하승범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우가 흔들면서 하승범이 돌아 나가고 있죠. 아, 잘 차단했어요. 대전주 샷클락 1초 터무니없군요. 본인들의 예상대로 맞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염유성, 강민재, 그리고 다시 이동혁에게 공간 만들면서 신동빈. 신동빈은 외곽에는 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규태마저 지금 불러냈어요. 염유성의 외곽, 박준형의 리버. 이종현의 클러치. 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규태의 리버. 몸을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이규태. 이규태는 많이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최승우가 끌어내면서 박준영, 하승범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박준영이 건네주고 들어갈 것 같았는데요. 그대로 돌파. 하지만 여기서 이규태 파울. 이규태 두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대전중학교는 팀 파울 3개가 누적이 됩니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박광호 코치입니다. 아, 박준형 선수도 신장이 192인데요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박광호 코치의 흐름을 끊는 작전 타임이 다시 한번 나온 3쿼터 1분 25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6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염유성 코치의 준결승 때의 활약 때문일까요? 확실히 오늘 견제가 심했고 이규태 선수마저 지금 공세가 되면서 좀처럼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박광호 코치의 대전중학교. 이 선수들은 아마 고등부 선수들인가요? 이제 정확히 이 각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아마 여자 고등부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저이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중등부 결승전에 이어서 여자 고등부 결승전을 이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울을 얻어낸 박준형 들어가네요. 자, 어제도 더블 더블, 오늘도 더블 더블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박준영. 두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던 염유성이 잡아냅니다. 남은 시간 1분 16초. 염유성, 아 이걸 또 끌어내는 박준영의 대단한 반응 속도입니다. 지금 저 패스에도 여러 당했거든요. 여러 번 당했는데 그걸 또 읽어냈어요. 그리고 득점까지 마무리. 49-40. 남은 시간 56초. 신동빈의 드리블을 또 막아냈습니다만 이종현의 공을 하승범이 받지 못했습니다. 박광호 코치도 많이 달아올랐어요. 지금 9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49.1초. 자, 염유성의 외곽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좀 만들어줘본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동빈 블락에 성공하는 박준형. 대단한 체력입니다.
아 바로 책이 염유성 그리고 박준영만 앞에 두고 있는데요. 신동빈을 잘 이용합니다. 신동빈의 득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되겠죠. 최승우와 하승범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박준영 다시 한번 공 챙겨내면서 외곽 하승범이 한번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승우가 던집니다. 아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최승우의 석점. 10점 차로 아 이게 버저비터가 인정이 됩니다. 아 대단한 장면이 나왔어요. 부저가 울림과 동시에 이동혁이 던졌는데 하프라인 한참 뒤에서 지금 백코트 석점 라인에서 던졌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아 소름 돋네요. 대단합니다 이동혁. 10점 차로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만 7점 차 52대 45로 마지막 4쿼터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아 이동혁 선수 역시 담백함에 임팩트가 있죠. 이동혁 선수 플레이는 담백합니다만 임팩트만은 강력합니다. 양팀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쪽 벤치에는 또 김동윤 선수가 팔에 부목을 대고 있고요. 자 정승범 코치는 긴 코멘트 없이 바로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염유성의 석점 장면 그리고 최승우와 박준형의 콤비네이션 그리고 이종현의 득점 지원이 많이 살아났던 3쿼터 특히 최승우의 활약이 많이 담겨있군요. 하승범 이제 마지막 10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박민의 석점 짧았고 박준영과 이규태가 잡아냅니다. 하승범을 앞에 두고 너무 의식을 했군요. 턴오버 지나치게 의식을 했습니다. 좀 지친 거죠.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승우 빠른 타이밍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10점 차 55대 45 석점으로 첫 번째 점수를 내주고 시작하는 대전중학교. 요기 같은 버저비터를 보여줬던 이동혁. 염유성 그렇죠.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하는 선수인데요. 파울을 조금 아끼는 듯한 평원중학교. 완급 조절 그리고 박준영에게 건네준 패스. 여기서 이규태 파울. 자 신동빈인가요 이규태인가요? 신동빈이군요. 신동빈의 홀딩. 신동빈은 개인 파울 3개가 누적입니다. 박준형의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박준형. 다시 한번 중계석 뒤쪽에 평원중 응원단은 도구까지 확실히 갖추고 왔고요. 대전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과 원주가 그리 멀지 않은데 국토의 이제 중심 즈음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양팀. 물론 경기는 삼천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고 박준형의 첫 번째 파울. 자 남중부 경기 종료 후에는 공주 여고와 후이 여고의 여자 고등부 결승전을 이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규태 염유성의 석점 이런 게 들어가 줘야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승우의 자 파울 아니었는데요. 여기서 이종혁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네요. 자 숫자는 동일합니다. 염유성 크게 돌아 들어가면서 박준영의 리바운드. 하승범 그리고 이종현의 득점. 12점 차
염유성이 일단 여유를 부려봅니다만 한 자리에서 좀 서로 빨리 좀 좁혀놓는 게 4쿼터 후반부에도 유리할 텐데요. 신동빈의 득점. 최승우가 건네주고 하승범 골 투입. 이종현입니다. 그대로 득점. 이종현도 꾸준히 점수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이동혁, 아, 키 큰 선수를 상대하는 법을 안 해요. 만화 같은 레이업을 득점으로 연결시킨 이동혁. 최승우, 하승범. 그대로 최승우의 석점 짧았는데요. 자, 마지막 터치가 이종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판정. 공간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신동빈의 움직임을 봤습니다만 박준영의 반응 속도 역시 대단합니다. 이종현 공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았는데요. 일단 득점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혁 짧았던 공 박준형이 그대로 가로챈 뒤에 하승범 염유성을 앞에 두고 아 너무 망설였어요. 너무 망설였습니다. 자 파울로라도 끊어야 되는데요.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규태 자 지금 방민에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박준형에게 파울이 전가됐습니다. 박준형의 두 번째 개인 파울. 이규태의 자유투. 자 이규태 선수는 오늘 첫 번째 자유투 아닌가요? 앞보너스 원샷 기회가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고 들어갑니다. 이규태의 자유투 득점. 두 번째 샷. 스코어는 9점 차에서 유지가 됩니다. 전방 박준형 건네주고 이종현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이규태의 높이 박준형이 이겨내는군요. 11점 차. 자 스크린 반대로 타고 들어갔던 이동혁 염유성에게 석점 기회 그대로 석점. 63대55 역시 염유성도 만만치 않은 선수군요. 최승우 박준영 타이밍 잘 뺏었습니다만 이규태 자 건네주는 게 어떨까요. 이동혁 다시 전방 신동빈 염유성 다시 한번 석점. 리바운드 신동빈이 가져오면서 다시 염유성. 이번에도 석점이죠. 박민이 뽑아냅니다. 사인이 좀 맞지 않았는데 턴오버 박민재가 이동혁에게. 자 순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어요. 석점 박준영이 일단 잡아냅니다. 최승우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하승범 최승우 잘 돌아 나오면서 최승우의 득점.
최승우 어제도 두 자릿수 득점이었는데 오늘 경기력도 만만치 않군요. 그리고 아직 종료까지는 3분 56초가 남았습니다. 이동혁 선수 대단한 장거리 득점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 것은 또 그렇지 못했군요. 하승범 여기서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잘 두 개가 좋았어요. 이동혁의 파울 그리고 박광호 코치를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이동혁 선수의 그 버저비터 이후로 흐름이 좀 넘어오지 않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박광호 코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다섯 명의 주전급 선수들 4쿼터 지금 중반 이후 이제 4쿼터 후반입니다.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코치의 코멘터리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보니 본인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던 3쿼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선수 교체 없는 평원주 잘 두 개를 얻어낸 하승범 양팀 모두 팀 파울 두 개 돌아 나오네요. 10점 차에서 이번에도 자 불발입니다. 이동경 확실히 이규태의 포스트업 시도가 4쿼터 들어서 좀 줄어들었어요. 외곽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활발히 해주고 있습니다. 염유성 긴 채공 시간에 이어서 득점까지 가로채기 시도 하승범이 일단은 골 뽑아냅니다. 넘어와야죠. 박준혁 최승우가 이종현에게 건네줄 때 이동혁의 터치아웃. 박광호 코치를 계속해서 좀 밀어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민, 최승우 박준형 잘 돌아 올라갔는데 이규태는 수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죠? 본인의 공격보다는 가담에 치중을 하면서 외곽 여규성의 석점 자, 이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게 이규태의 역할이었는데 최승우 정돈하면서 다시 박준영은 하승범에게 이종현 최승우 석점입니다. 이규태의 리바운드 8점 차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2분 16초 여기서 아 파울이네요. 박준형의 파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준형 선수는 좀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이규태 자유투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샷 자 넣어버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아 넣어버립니다. 자 스코어는 이제 6점 차까지 최승우 속도 올리면서 박민이 버티고 있던 반대 방향 다시 탑 근처에 하승범 박준형
박준형에게 포스트업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 다시 외곽 이종현 석점 돌아나오면서 박준형의 리바운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득점이죠. 과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박준형. 이규태가 파울이 3개가 됩니다. 박준형의 자유투 보너스 원샷 들어가지 않았고 비어있었군요. 최승우 다시 한번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대로 타고 들어가던 공 박준형의 마무리. 결국 본인이 득점을 또다시 추가하네요. 이동혁 공간을 넓게 한번 활용해봅니다만 그에 맞춰서 좋은 디펜스 잘 유지하고 있는 평원중. 하지만 여유성이 놓치지 않습니다. 8점 차에서 다시 한번 턴오버. 여유성의 연속 득점. 이제 6점 차. 굉장히 강한 압박을 일단 뚫어냈습니다. 최승 하승범 박민 자, 돌면서 그대로 백보드 맞추는 하승범의 득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죠. 8점 차. 자 이제는 지칠 틈조차 없습니다. 이동혁 이번에도 아까 비슷하게 장신의 선수를 이겨내는 점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종현 여기서 박민재의 파울. 팀 파울에 묶이는 대전중학교. 마지막 작전 타임이죠. 대전중학교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자 잠시 여유가 생긴 틈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남자 중등부 결승전 종료 후에는 여자 고등부 결승전 중계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고등부 결승에는 동주여고와 숭의여고가 현재 진출을 해있는 상황이죠. 자 박광호 코치는 마지막 작전 타임 카드까지 모두 소진을 하면서 남은 35.8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듯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또다시 파울 작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울 작전에서 누가 슈터로 나설까요? 여유성 말고는 이제 또 후보가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박민재 선수의 파울이 팀의 네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6점 차. 평원 중의 공격. 하승범 공 지켜내면서 시간 쓰네요. 시간 씁니다. 아 여기서 파울. 아 트래블링이네요. 강한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 막아야 우승의 8부 능선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아야 염유성. 아 이걸 넣네요. 대단합니다. 묘기 같은 득점. 하승범 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크게 한번 돌아 나옵니다. 하승범 박준혁 그대로 이희철 박민이 한번 던지고 끝내겠군요. 그대로 경기 종료. 2017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자 중등부 결승 우승팀은 원주를 대표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평원중학교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자 고등부 결승전 동주여고와 숭의여고의 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